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매콤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오징어 볶음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오징어 2마리, 양파 1개, 당근 40g,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대파 1대 준비했습니다. 양념으로는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미림, 마늘, 생강청, 후추, 참기름, 통깨 준비했습니다. 오징어는 사올 때 손질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으로 자른 후에 먹기 좋게 1cm 정도씩 잘라주세요. 양파도 도톰하게 1cm 정도씩 잘라주세요. 당근은 반으로 자른 후에 길쭉하게 얇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홍고추도 청양고추와 같이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대파도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양념 만들 거예요. 고추장 2큰술, 진간장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설탕 1큰술, 마늘 1큰술, 생강청 1작은술, 미림 3큰술, 후추 3-4번 넣고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대파 향이 나도록 조금 넣고 먼저 볶아주세요. 대파 향이 올라오면 양파 넣고 당근도 넣고 1분 정도 강불에 볶아주세요. 양파가 살짝 익으면 오징어 넣고 양념 모두 넣고 강불로 볶아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채소 모두 넣고 한 번 더 볶아주세요. 참기름 1큰술, 통깨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밥반찬으로도 좋고 간단한 술안주로도 좋은 오징어 볶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